일단요, 저는 시범을 많이 안 보여주는 강사거든요. 오, 내가 뒤돌아서 티칭을 했는데 티칭할 수 있다. 좋은 강사일까요? 네! 강사가 시범을 보여주지 않고 말로만 해요. 그래서 그룹 회원님들이 전부 다른 동작을 하고 있어요. 옆에 사람 보고 따라하려고 해도 다 틀린 것 같아 엉망입니다. 왜 강사가 시범을 안 보여줄까요? 그룹 레슨인 거죠? 네, 그룹 레슨. 이분은 그룹인 것 같아요. 일단요, 저는 시범을 많이 안 보여주는 강사거든요. 오, 네. 모르셨어요? 저한테 잘 많이 보여주시던데? 일단 선생님은 어떤 강사? 저는 처음 하는 동작은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한다, 오늘 동작을. 그러면 보여드려야죠. 네, 그쵸? 보여드려야죠. 어떻게 말로만 다 할 수 있을까요? 네? 설명하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해 본 적이 있냐면 정말 좋은 강사, 말을 잘하고 티칭을 잘하는 강사는 내가 뒤돌아서 티칭을 했는데 이 사람의 동작과 신체적인 피드백이 정확히 티칭할 수 있다. 좋은 강사일까요? 네! 뒤돌아서, 네, 뒤돌아서요? 네! 아니, 저는 처음에 필라테스를 배웠을 때 그렇게 배워가지고 뒤돌아서 배웠어요? 아니, 너희가 팔다리가 하나 없어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아~ 그래서 저는 근데 그때 어려서 그랬는지 아니면 모르겠어요. 성격이 그런 건지 그 말 들었을 때 그렇구나. 이거는 팔다리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구나. 나는 너무 좋은 일이다. 오래 할 수 있겠다. 네, 나는 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굉장히 진지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말로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말만 했을 때도 내가 정확하게 모든 사람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강사가 되는 게 첫 번째겠구나. 맞아. 거기다가 이제 좋은 택타일을 위에다 얹어주고 하는 게 좋은 거지. 내가 그럴 능력이 없어서 택타일을 쓰는 건 좀 슬픈 일이잖아요. 전 슬픈 강사이고 싶지는 않거든요. 잠깐요, 눈물 좀 닦고. 사실 지금은 그룹을 3대1까지만 하고 있지만 8대1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그 희열이 되게 컸어요. 내가 이 8명을 한 번에 같은 동작을 착착 만들어내고 모두가 이렇게 따라오고 각자 제가 원했던 그 효과들을 보고 있고 이거에 대한 희열이 되게 커서 저는 그룹 레슨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손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강사가 말로써 웬만큼은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뒤돌아서 그러니까 그게 제가 손 주세요. 해보세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그 강사분이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시범을 보여주지 않고 말로만 하는 게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다만 여기서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시범을 보여주지 않고 말로 하셨으면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다 따라올 수 있을 만큼은 만드실 수 있었어야 했다. 맞아요. 그러지 못했으면 다른 큐잉을 썼어야 했다. 왜냐면 저희가 큐잉이 되게 여러 가지 종류잖아요. 말로써 하는 버벌 큐잉이 있고 그리고 손에 써서 하는 택타일 큐, 그게 뭐 터치 큐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비주얼 큐, 보여주는 게 있고 그래서 저는 보여주는 것도 큐이기 때문에 씁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처음으로 하는 동작이다. 아니면 진짜 복잡한 동작이다. 그쵸. 그리고 저는 진짜 많이 하는 게 이 사람이 처음 하는 건데 무서워할 수 있는 동작이라면 그러니까 처음으로 만약에 박스에 앉아서 넘어가 볼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안전하다, 내가 맞아요. 뒤에 있다라고 해도 이 사람 입장에선 당연히 무서울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보고 이거 보시라 이렇게 끼우고 이렇게 넘어갔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생각보다 이게 쉽게 잘 된다, 어렵지 않다. 그래서 이게 한번 눈으로 들어오고 아 그렇구나 이게 돼야 또 마음이 열리는 거라서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여주는 것도 비주얼 큐, 그러니까 큐잉에 속해요. 그래서 저는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이 회원님이 나아갈 수 있는 길에 도움이 되는 모든 거는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목적이 굉장히 뚜렷해야 되는 거죠. 목적 없이 보여주고 목적 없이 말만 하고 이거는 소용이 없고 내가 뭘 원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진짜 처음 해본 동작들은 아무리 설명으로만 하려고 해도 이 사람의 뇌에 이미지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어떤 모양인지 이미지 자체가 없으니까 따라 하려고 해도 따라 할 수가 없고 그럴 때는 목표 동작 정도는 보여주고 그 다음 티칭 하시는 게 훨씬 티칭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스무스하게 수업이 흘러가더라고요. 보여드려야 할 부분에는 보여드리고 그리고 맨날 했던 걸 똑같은 걸 보여주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사실
강사가 운동하려고 수업을 맞아요.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이 질문을 보고 뭐 4대 1이면 4대 1, 8대 1이면 8대 1 회원들이 많은 시간에 회원들이 다 찼어요. 기구를 다 하나씩 차지하고 계시죠. 근데 거기에서 잠깐만 비켜주세요. 다 저를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근데 부분이 시간을 뺏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도 근데 그 생각을 해요. 내가 보여주는 이 시간에 이분이 한 번을 더할수 맞아. 있는데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럼 문제가 있어요. 네. 뭐가 문제예요? 그럼 말로 표현했을 때 네. 이해하실 수 있는 네. 그 큐잉을 써줬어야 한다. 아,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이분처럼 말로만 했는데 아무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시간을 조금 빼앗는다? 이분 잠깐 내려오셔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는 시간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더라도 그럼 이때는 비주얼로 데몬스트레이션을 보여주는 게 좋았을 수도 있겠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목표 동작 자체를 조금 쪼개서 수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뭔가 한 동작을 처음부터 뿅 만드는 것보다 뭐 컬업부터 하고 팔을 뻗고 그다음 다리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결국엔 어떤 동작으로 만들려고 이그 하나씩 쌓아가는 과정을 앞에 넣었으면 전부 다른 동작을 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 그죠? 가지가 조금 부족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